이 육친이 이 삼형살에 해당하잖아요. 이 육친이 삼형살에 해당하면 대개 일찍 돌아가시든지 죽든지 아니면 자식이 되면 그 자식한테 문제가 생겨 문제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신금이 지지에 이렇게 뿌리를 뒀는데 또 다른 세력이 이렇게 강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관계없이 일조와 이런 게 있으면 이 세력을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금수가 목화세를 잡아야 돼. 금수세가. 물론 여기 경궁 하나까지 있으니까. 뭐 그런데 그러면 저 여기서 보면 이 삼형살이 있으면 되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수토 있죠, 수토. 이 수토가 보면 뭐야? 원래 축술미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깨진다고 그랬어. 가운데가 깨지는데 여기는 수토가 주변이 다 뭐야? 금수세에 쌓여있죠. 이 수토가 먼저 깨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제일 먼저 원래는 가운데 갖고 먼저 깨져야 되는데 이게 음기 속에 꽉 쌓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부모 관계를 보면 우리가 이 부모 관계를 볼 때 우리 육친에서 배웠잖아. 부친은 뭐라고 했어? 재관이라고 그랬죠. 어? 모친은 식상록 이렇게. 그러니까 부친을 보면 원래 재하고 관이 있으면 뭐가 우선이야? 재가 우선인 거야, 재가. 재가 우선이니까 을목이 이게 재잖아. 그렇죠? 자, 항상 성은 궁에 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근데 부성이 을경합으로 부궁에 갔죠. 그러니까 이게 부친이 맞아. 이게 부친이야. 부친이 맞는 거야. 그럼 모친은 그런데 이제 부친이 을경하는데 여기에 보면 관도 뭐라고 그랬어? 관도 부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술 중에 뭐가 있어? 정화는 뭐야? 관이잖아. 그럼 요것도 아버지고 요것도 아버지야. 그러면 누가 아버지야? 이럴 때는 항상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어? 궁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궁. 그래서 이 술 중 정화가 이게 부친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엄마가 걔가 작은 아지 그러니까 뭐 개부다 이렇게 보면 되나 나중에 개부도 부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화가 부친이야. 그리고 모친은 이게 모친이야. 이게 모친. 이게 모친이야. 근데 축술형 했단 말이야. 축술형. 그러면 나하고 아버지하고 싸웠죠. 엄마하고는 나하고 어떻게 했어? 합했고 아버지하고 싸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워도 부모가 서로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는 방법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있고 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부모 간에 싸워도 헤어지듯이 나하고 싸워도 헤어지는 거야. 부모가. 나하고 부모하고 싸워도 엄마하고 싸우든 아버지하고 싸우든 나하고 싸워도 부모가 헤어지는 거야. 부모가 헤어지는데 여기서 엄마하고 나하고는 합을 했으니까 괜찮은데 축술형을 때렸으니까 여기서 누가 깨졌어? 수토가 깨졌죠. 수토가 깨졌으니까 아버지가 정화가 꺼졌다 이 말이야. 정화. 아버지가 꺼졌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사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사별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그래서 모친이 그래서 삼형살이 이렇게 걸리면 누군가 일찍 그 저기하게 된다 이게. 그럼 언제 죽느냐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배운 다음에 뭐 하면 좋은데 그 일단은
금수세가 강하면 잘 안 좋, 이 이제 축수령이 발생하는 때 죽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개, 개축운이 왔다. 그러면 금수세가 강해졌죠. 사실 개가 떠도 축이 동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축이 떠도 축이 동하고. 그러니까 개축운에 일단은 축수령이 발생하는 거죠. 개축운에 출수령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경진년이 왔다. 경이 출현하면 이제 축이 동해. 금이 경이 축토에 임묘하기 때문에 경이 뜨면 축이 동하고 진이 동해 진년이 오면 진술 충하죠. 그러면 자진압 이 임자수가 어디로 들어가? 진토로 들어가죠. 임자수가 진토로 들어가면 진토가 강해졌어, 양해졌어. 강해졌죠. 강해가지고 진술충 때리니까 이때 진술충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 또 개축운이니까 축이 동해서 축수령 측미충을 때리면 뭐가 열려 이거? 축토가 열려, 축토가. 그렇죠? 어? 축토가 열려. 또 축수령 하면 술토가 열려, 술토가. 술토가 열리면 술 중에서 뭐가 튀어나와? 정화가 톡 튀어나오면 정화의 무덤은 또 뭐라고 그랬어? 축토라고 그랬죠? 술 중에 정화가 톡 튀어나와. 형충을 받으면 톡 튀어나오니까 또 뭐가 열렸어? 축토가 열리니까 정화가 얼리 들어갔어? 축토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럼 아버지가 임묘한 거죠. 아버지가 임묘했으니까 이때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수운이 왕하게 오니까 금수운이 왕하게 하면서 뭐가 열렸어? 정화의 고가 열렸어.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정축이다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두의 정축은. 왜냐면 정화일관이 축토를 보면 자기 무덤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포태, 양포태 얘기했죠. 우리 12운성 할 때. 어? 그래서 양가는 무덤이 하나인데 음가는 무덤이 두 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포태, 음포태인데 다 양포태를 쓰는데 음포태 쓰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거 뭐라고 그랬어? 묘고를 볼 때. 묘고를 볼 때는 음포태를 쓴다. 그래서 음일관들은 무덤이 두 개다. 그래서 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뭐 그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요게 또 뭐야 요거 형제궁이죠, 형제궁. 그렇죠, 형제궁. 그럼 여기가 깨지니까 술이 깨지면 여기도 깨진 거야. 지지가 깨지면 천간이 깨진 거고 천간이 깨지면 지지도 깨지는 거야. 그리고 형이 경술이라면 형이 허투했죠. 양이니까. 내가 경이고 여기가 신이었으면 여기는 동생이 돼. 근데 내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니까 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형이 되고 항상 음이 동생이 되는 거야. 무조건 연월주에 있다고 그래서 뭐 저기 형이고 동생이고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양음을 따져서 그런데 허투한 형이니까 얘도 무덤이 있죠? 자기 무덤이 있잖아. 경금의 고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형도, 뭐, 운이 안 좋으면 형도 이때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어. 언제 죽었냐? 이는 갑신년에 죽었다. 자, 이눈이 오면, 이눈이 오면 금, 경금은 절지야, 우선. 그렇죠. 12운성으로 절지야. 왜? 반대 계절이니까. 천간을 볼 때는 지지를 기준으로 보고 지지를 볼 때는 천간을 기준으로 그 보잖아요. 그 12운성을. 그래서 벌써 아, 경이 인을 보면 절지요. 아, 인운에 이게 절지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또 인이 뜨면 인술합하고 인축합하고 인이 미루하면 얘 축술 및 삼형살이 일어나죠. 그렇죠. 얘가 뜨면 얘들이 다 동해. 그래가지고 삼형살이 일어나는 거야, 삼형살. 삼형살이 일어나니까 이때 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는 갑신년, 갑신년이다.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천 지금 신입고로 뭐예요? 경이죠. 얘가 천간에 떴을 때는 을경합을 해드려도 떨어져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제압이 잘 안 되는데 이 지지로 내려오니까 뭐가 벌써 인신충을 받고 그리고 신금이 또 뭐야 축토로 들어가게 돼 열림.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갑신년에 십이운성, 그러니까 십이운성은 항상 약해지면 뭐야? 약하면 임묘한다고 그랬죠. 약하면 임묘. 또 인신충을 받아 약해지면 임묘하는 거야. 지진이 내려와서 깨지니까 천간에 있을 때는 안 깨졌는데 지진이 내려와서 직접 깨져버리니까 지진이 내려와서 이렇게 직접 깨지면 그리고 이제 이 저기를 볼 때도 원래 이제 부부관계 볼 때도 남자는 이게 임자 이게 처요 이게 처 이렇게 보니까 처가 없죠. 그 처가 없을 때는 이제 식상이 처요 식상. 식상도 처로 보는 거. 응?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날라가면 왜 얘가 이렇게 올라고 보면 술토에 가로막히잖아, 그렇죠? 가로막히면 자축하고 들어와서 혼인을 하는데 들어오다 보면 맥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을목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연월제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오다가 깨져버리면 항상 이혼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이게 자축하기로 했지만 축술 및 사명사 깨지면 여기가 다 깨지는 거죠. 궁이 다 깨져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은 괜찮아.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일지가 고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 형충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충미충으로 이거 부인 궁을 열고 내가 들어왔으니까 을미하고 이제 얘하고는 한번 날러가고 두 번째 부인하고는 자세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혼인관계 여러분들 공부하면 그냥 보여. 그냥 딱 사주 보는 순간에 그 혼인관계가 다 보여요.